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모음 R을 중심으로 한글 모음 복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면은 모음 기본 모음과 한글 자음, 기역부터 휙까지를 다 배웠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R을 가지고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쓸 때는 항상 한글은 위에서 아래로 획을 내려놓습니다.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한글을 쓸 때는 언제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글을 쓸 때 순서에 맞게 쓰면 쓰기도 쉽고 글씨가 더 예쁘게 써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모음 아 단모음이고 쓸 때는 아 맞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 입을 크게 벌리고 한 번에 소리가 나는 싱글 바우얼입니다. 아, 아, 아 소리를 내면서 같이 써보세요. 두 번째는 기본 한글 모음 아에 아가 써있던 이응 자리에 이응을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읍, 치읍, 키읍, 티읍, 피읍, 히읗 차례대로 넣은 다음에 써보시면서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가, 나, 다, 라, 마, 다,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다 써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음절 만드는 거를 다 하셨으면은 첫 소리가 아로 시작하는 모음 아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읽으면서 아자 모음 아가 쓰인 단어를 뒤를 그어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위, 나비, 다리, 레그와 브릿지는 같은 다리입니다. 라디오, 라디오, 마차, 마차, 바다, 바다, 사자, 사자, 자리, 자리, 차, 차, 타조, 타조, 하마, 하마. 모음 아의 자음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첫 소리가 아가 들어가는 모음 아가 쓰인 단어를 같이 서로 맞는 단어와 연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아아아, 아, 아. 모음이 다 아네요. 바나나, 가수, 가수, 하마, 하마, 다리, 다리, 사자, 사자, 마차, 마차, 나비, 나비, 타조, 타조. 그 다음에 아가 쓰인 단어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음 아에 자음에 여러 가지 소리가 겹쳤으니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빠진 빈칸에 모음 아가 들어가는 단어를 채워넣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위, 가위, 바지, 바지, 바다, 바다, 바나나, 바나나, 차, 차, 사자, 사자, 하나, 하나, 나사, 나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셨나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빠진 모음을 넣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면서 하세요. 빠진 모음을 그림을 먼저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바지, 바지, 다리, 다리, 하마, 하마, 바나나, 바나나, 라디오, 라디오, 나사, 나사,
나비 나비 차 차 마차 마차 사자 사자 자음과 모음 아가 결합된 단어들 많이 읽어보셨죠. 이번에는 네 개의 그림을 보시고 첫 소리 모음이 다른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자 소 사 사다리 소입니다. 다른 거는 다 아 소리가 나죠. 스아 사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아이스크림 여우 아버지 아이 여우가 답입니다. 다 아 소리가 납니다. 해 하루 하마 하나 해가 다르지요. 다 하 소리가 납니다. 다음은 바나나 바다 바지 비 비가 다르지요. 다 바 소리가 납니다. 차 차 치마 차표 다 차 소리인데 치마만 치 소리입니다. 카드 코끼리 카트 카메라 코끼리만 코고 다른 건 다 카입니다. 라디오 로켓 라마 라면 다 라인데 로켓만 아니죠. 너구리 나비 나무 나사 너구리만 아니네요. 자 지금까지 모음 아의 자음이 바뀌면서 소리가 변하는 걸 보셨죠. 입은 크게 아 하면서 자음 소리만 바뀌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